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들어갈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발사체가 오늘 오후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이번 시험 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탑재될 75톤 액체 엔진의 성능 검증을 위한 것으로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됩니다. 시험 발사체의 길이는 25.8m, 최대 지름 2.6m, 무게는 52.1톤입니다. 시험 발사체는 어제 발사대로 옮겨져 점검을 받았습니다. 시험 발사체 최종 발사 시간은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 오늘 오후 2시 반쯤 발표할 계획입니다.